그렇죠. 전주 부분과 그다음에 코러스 부분 설명드렸습니다. 전주 부분 파트와 코러스 부분이 같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코드 먼저 보시면 F샵 마이너 2프렛에서 바로잡고 그다음에 4프렛 5번과 4번 F샵 마이너 그다음에 B B 에드나이스 했죠? 보여주셨죠? 코드는 하단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B 에드나이스 그 다음에 E, A, 나이스. E, A, 나이스. 뭐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아시리라 보고. 뭐, 그래서 주법을 그 베이스 4, 3, 2 치면서 B, E, A, B, B, E. 뭐, 이런 식으로. 가시는 코드 패턴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치면서 지금 제가 쳤던 패턴대로 아르페지오 패턴을 치시면서 가시어도 노래하시기 더 편하실 거예요. 네, 아마 이렇게 하셔도.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지만 이제 원곡에 나온 라인을 좀 충실하게 가보시면 처음에 F샵, F샵에서 베이스 F샵 치시고 네, 이렇게 치고 1번 줄 G샵, G샵 그 다음에 2번 줄 네. 여기가 E에서 F샵으로 네, 슬라이드 된 거죠. 딴따단 이런 식으로 B는 다시 원래대로 아르페지오 5번, 3번, 4번, 3번, 2번 네. 이해되시나요? 아이고 그쵸? 그래서 앞부분은 라인을 치시고 뒤에는 코드를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E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E를 코드를 안 치고 예. 이렇게 F샵에서 E로 다시 예, 슬라이드 다운 하시는 거죠. 베이스 치고 그 다음에 A, 에드나이스 예. 이런 식으로 가신 거죠. 천천히 가보면 F샵 B E A, 에드나이스 노래가 나오는 연주는 앞부분에 제가 해드렸던 그 연주를 참고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가보시고 이제 코러스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주와 똑같이 지금처럼 하셨던 패턴을 연주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아까 중간에 보시면 뭐 이런 부분 나오죠? 그렇죠? 이 부분은 뭐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는데 뭐 그래도 또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네. B에서 C샵까지 슬라이드 2번 줄 미 E 1번 줄 G샵 A 다시 G샵 E 네. 네, 이런 식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라인 한번 넣어주시고 연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벌스 부분에서는 역시 같은 코드 패턴이 계속되는데 F샵 마이너를 그냥 F샵 마이너를 안 치고 약간 라인을 집어넣으셔서 네, 뒤에는 B 코드죠. 네, 4번 줄 F샵 그 다음에 1번 줄에서 G샵에서 라음으로
라음으로 슬라이드 슬라이드 다시 다, 다운 하고 개방현 이 음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아까 첫 부분에 설명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리듬이 아니라 딴따다단 이런 게 아니라 셔플로 딴따다다다단 셔플 약간 스윙 느낌으로 스윙 필로 이런 식으로 가주셔야지 느낌이 삽니다. B 이건 B7이죠? 이거 잡으셔도 되고 뭐 이거 됐고 이제 B 치셔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A에서도 아 E에서도 E 4번 줄 E 치시고 1번 줄에서 F샵 G샵 다시 F샵 그 다음에 A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B 그 다음에 날 때는 E 메이저 나이스 이렇게 주면서 글리스 다운 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볼게요. E A 다시 F 샵 B E 식으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연주는 앞부분에 찍어드린 전체 연주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주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